우영우 11회 태수미와 민우의 결탁. 어느 불법 도박장 세 남자가 로또 당첨번호를 맞춰보고 있다. 셋 중 한 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영우가 준호를 기다리며 준호의 집 앞에서 키스한 기억을 떠올린다. 준호가 평소보다 출근이 12분 늦어서 걱정했다는 영우. 명석의 호출에 사무실로 올라간다. 한 남자가 여자를 업고 명석의 사무실로 들어온다. 뒤따라 들어오는 우영우. 구두굽이 부러졌다며 업고 왔다는 말에 명석은 한 쌍의 원한 같다고 말한다. 셋이서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3등분 하자 약속했는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못 주겠다고 해서 소송을 하러 찾아왔다고 한다. 명우가 주선한 털보 사장의 소개팅 결과를 듣는다. 최수연이 도망쳤다며 그 이유가 털보 사장의 썰렁 개그가 원인이라고 한다. 영우는 재밌다고 한다. 친구는 변호사 농담을 얘기한다. 김밥과 참기름이 싸우다. 김밥이 경찰에 잡혀갔어.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수연은 감기 기운이 있다. 이때 클럽에서 만난 종건 씨가 사무실 앞에 찾아온다. 몸에 좋아 칵테일과 메리골드 꽃을 선물한다.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란 말에 감동한 수연. 영우와 의뢰인은 증언해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도박장을 찾는다. 도박 판돈으로 로또 심부름을 했다는 일명 재떨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당첨되면 엠빵이다라고 들었다 말한다. 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준호를 쳐다보고 있다. 공포스러운 모습에 준호는 놀라고 영우에게로 간다. 둘은 창문 사이로 손바닥을 마주하는 애정 장면을 연출한다. 로또 사건 재판날 증언해준다던 재떨이가 불법 체류자라 나오지 않아 불리해졌다. 로또 당첨금 약속을 들은 다른 사람은 없냐는 질문에 돈 주고 증인을 만들자는 의뢰인 영우는 강하게 반대한다. 야근하며 재판 자료를 찾아보는 영우, 준호가 보고 싶어 영상통화를 한다. 갑작스런 영상통화에 당황한 준호. 이준호 씨가 보고 싶어 전화했는데 봤으니까 끊는다는 영우. 전화를 받은 제 마음도 생각해달라며 준호는 좀 더 통화하자고 한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자 판사는 로또 당첨금을 나누자는 약속이 존재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증인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한바다 측은 도박장에서 커피를 파는 새로운 증인을 법정에 세운다. 피고인은 거짓 증언을 한다고 소란을 떤다. 증인은 로또 당첨금을 셋이 나누기로 했다며 판사에게 답변한다. 의뢰인이 증인한테 손아트를 보내는 것을 영우가 본다. 민우는 영우와 태수미의 사진을 띄워놓고 둘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확신한다. 아빠는 태수미가 주고 간 보스턴의 태산 사무소 카다로그를 보고 있다. 영우가 웃자 자폐 치료에 대해 부족한 게 없었냐고 묻는다. 전담 상담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한다. 로또 당첨금을 3등분 하라는 판결이 났다. 의뢰인 부부는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재판에 승소한 보답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지만 영우는 사양한다. 와이프 분식점에서 싸온 김밥 도시락을 준다. 만약 이혼하면 로또 당첨금도 나눠야 하냐고 묻는다.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영우는 얘기해준다. 영우는 수연에게 재판 때 손아트 얘기를 한다. 수연은 이혼 얘기가 로또 사건 의뢰인인 걸 눈치챈다. 하지만 영우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누구인지 대답을 못한다. 수연은 간장, 소금, 후추통을 이용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해준다. 명석은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라고 말한다. 영우는 준호와 함께 유부김밥을 사러 의뢰인 와이프가 하는 분식점에 간다. 분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나가는 남편,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영우가 본다. 남편이 로또 당첨금으로 3억 넘는 외제차를 샀다며 한숨을 쉰다. 가족한테는 잘했다는 남편이 당첨금을 받자 한순간에 돌변했다며 울먹인다.
영훈은 남편이 이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수윤이 알려준 간장, 후추, 소금통을 사람으로 빗대서 얘기해준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와이프에게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라고 강조한다. 수연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클럽남 종건 씨와 데이트 중이다. 한 여자가 수연 앞에 앉는다. 종건 씨가 여자 등쳐먹는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아버지 수술 비용 쓴다고 가져간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소리친다. 수연은 종건이 계산하게 하고 제일 비싼 술을 가지고 나간다. 화가 난 수연은 병나발을 분다. 한바다 로펌을 찾아온 의뢰인 와이프. 영우가 말한 대로 이혼을 요구한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한다. 영우와 준호 셋이 건널목에 기다릴 때 남편이 외제차에서 내린다. 변호사와 함께 있는 걸 본 남편은 도망가려는 와이프를 쫓으려 차를 몰다 트럭에 부딪혀 사망한다. 와이프는 차 사고 쪽으로 달려가고 남편은 천벌을 받았는지 에어백이 안 터져 사망했다. 차 사고가 나자 영우는 충격을 받는다. 이에 준호가 꽉 안아주며 진정시킨다. 남편 신일수의 장례식 후 당첨금 14억 원을 와이프 성은지 씨가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영우는 준호에게 말한다. 차 사고 때 자기를 안아줘서 고맙다는 영우. 프랑스에는 자폐인을 위한 포옹 의자가 있다고 하자 그 의자를 사고 싶다는 영우. 이에 준호는 내가 대줄게요. 변호사님 전용 포옹 의자라고 말한다. 집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아빠 광호가 목격하며 놀란다. 태수미를 찾아온 민우. 영우가 태수미의 딸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며 태산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영우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만들면 태수미 라인으로 해주겠다고 하자 민우는 이에 응한다.